새벽입니다.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는데 빨리 예쁘게 꾸미고 씻고 단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준비 완료. 저는 이제 촬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무입니다. 제가 오늘 출연하는 뮤지션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거거든요. 굉장히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달콤한, 달달한 그런 감성의 소유자라서 주변 여성분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노래를 되게 즐겨 듣는다고, 팬이라고 사인 좀 받아달라고 이런 부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마음의 당 보충이 필요할 때, 마음에 좀 당이 떨어졌을 때 이분의 음악을 꺼내서 듣곤 합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게 처음이라서, 그냥 공연장에서 오며 가며 인사만 나눴지 그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할 것 같긴 해요. 아이고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지냈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좋은 날 라이브에 있다니. 자,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우리 라이브에서 두 번째 출연자가 깡패입니다. 깡패예요. 무슨 깡패요? 바로 음원 깡패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한번 끼워봤어요. 좀 멋져 보이고 싶었어요. 오늘 출연하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음원 깡패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굉장히 달달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이에요.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저 모르거든. 그래서 약간만 소개해주세요. 일단 굉장히 단단한 음악을 하고 있어요. 네? 단단하고, 그리고 또 되게 달콤한, 그냥 보이스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 마음이 약간 좀 심적으로 약간 좀 마음에 그 당이 필요할 때 이렇게 즐겨 듣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아유,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우, 저도 막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왔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뮤지션이 온다고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주변 여성분들께서 아, 나도 따라가면 안 되냐. 나도 따라가면 안 되냐. 나 사인 좀 받아달라. 사진 좀 많이 찍어와라. 뭐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또 뮤지션이 오기 전에 또 겸손한 자세로 안경을 갈아 꼈어요. 혹시라도 결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원래 이렇게 MC가 출연자를 이렇게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요? 저 지금 2시간 기다렸어요. 출연자가, 게스트가 왕이다. 네, 제가 특별하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섭외를 했죠. 제가 이렇게 문자로 부탁을 해가지고, 아 진짜 그래도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MC를 맡게 됐는데 한번 나와주지 않겠냐. 힘든 거 안다. 부탁한다. 언제 오시나. 언제. 날은 더운데 우리 지금 너무 간절해 보여요. 아 제발. 네, 오늘 잘 부탁한다고. 아 진짜요? 오늘 나오는 아티스트랑? 네, 오늘 나오는 아티스트와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뭐라고? 우리 차를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많이 어색할 거예요. 많이 어색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맞습니다.
따야 되나요? 오늘의 뮤지션. 자, 오늘의 뮤지션. 오늘 라이브에서 두 번째 뮤지션 윤딴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